참 그 근데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육군 박물관 자체의 이 독립 1주년의 그 옆에 해설을 보면은 1945년 광복 8월달에 우리 민족이 광복 곧 독립을 맞이해서 1주년이 된 1946년 8월 15일에 그 독립을 기념하기 위한 포스터이다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정답을 제시하면서 그 근거로 옆에 제시한 것은 1949년 동아일보입니다. 8월 15일자 동아일보. 예. 그래서 이 정답이 1949년 8월 15일 그래서 그 동아일보를 보면은 8월 16일자 동아일보입니다. 대한민국 독립 첫 별맞이 해서 그 전날 중앙청 이미 흐려졌습니다. 중앙청 광장 앞에서 성대한 독립기념식이 1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하는 것을 자세하게 보도를 하고 있고 또 8월 19 전날 신문부터 19, 16일 신문까지가 완전히 독립 1주년 기념식으로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라를 세운 지 아직 열렸다 하는 그런 그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이 포스터를 그 독립 1주년 기념하기 위한 위원회에서 두 달 전에 공모를 한 것이고 포스터만 공모를 한 것이 아니라 구호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서 그 당선자들이 거기 있는 거 한 번 뭉쳐 미국 걸림 두 번 뭉쳐 남북 통일 거기 저 한복판에 서로를 이렇게 뽑아져 있는 것이 그 당시 채택된 당선자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49년 8월 15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날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전혀 그것을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고 그것을 그 모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부 당국이나 교육자나 전부 다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까마득하게 한국인이면은 한 10% 사람들을 제외한 한 80, 90%는 까마득하게 독립기념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독립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또는 정부 수립 또는 건국 공표는 다양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1주년을 맞이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독립 1주년 기념식을 성대하게 경축을 하면서 그해 6월 달에 4대 국경일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상정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4대 국경일이 이제 3.1절 헌법제정일, 또 독립기념일, 개천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국회에서 그 법사위에서 심의를 과정에서 뭐 어느 날은 절이고 어느 날은 뭐 일이냐 뭐 통일하자 뭐 이런 의견도 나오고 독립기념일은 광복별로 명칭을 개정하자 이런 그 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백관수라는 법사위 위원장께서 그 법사위원회의 회의록은 남아있지 않는데 그 본회의록에 국회 본회의 회의록을 보면은 법사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어서 명칭 원안을 변경해서 명칭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당초 독립기념일이 그 광복별로 명칭 변경되어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통과했는데